에릭쌤입니다.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켈크비스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일반적으로 정답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켈크비스 자체는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켈크비스는 어려운 게 맞는 것 같고, 네, 또 AP 테스트 자체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보딩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그 켈크비스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상한 부심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 BC를 조금 더 어렵게, 뭐 대부분은 이제 본인 잘난 척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긴 한데, 뭐 희한하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애들이 켈크 BC에 대해서 가뜩이나 토픽들도 많은데, 깊이도 뭐 어떤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개념은 조금 가르쳐 줬는데 문제는 막 너무 어렵게 내서 학교에서 뭐 시험 봤을 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AP 테스트에서 켈크 BC 시험만큼 쉬운 시험은 없어요. 왜냐면은 토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오피셜 테스트들은 시험에 나오는 토픽들이 한정돼 있고 이 출제의 한계도 명확하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깊이까지만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디까지만 그 시험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그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저는 강사기 때문에 뭐 무조건 그냥 시험에서 5점을 받는 쪽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 보통 본방학 수업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학생들이 선생님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 않나요? 하면은 무지막지하게 커트를 해줍니다, 제가. 그런 거는 지금까지 AP 테스트에 나온 적이 없어. 학교 선생님이 막 이거를 몇 시간 동안 강조를 하셨대요. 그치만 미안하지만 그건 지금까지 AP 테스트에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가르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커트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정말 제대로 APK를 공부하면, 정말로 깊이 있게 공부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건 AP 점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5점을 맞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토픽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1순위가 매년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Free Response Question에 나오는 문제들, 요 유형들은 뭐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보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문제를 풀 정도로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요 유형들만 연습이 돼도 실은 5점인데, 그래도 또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편하진 않기 때문에 아주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중요한 컨셉들, 이런 컨셉들까지 연습을 하고 나면 보통 95% 이상은 맞추신다고 보면 돼요. 95% 이상이 맞춘다는 얘기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5점이 아니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AP 캘크 BC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프리캘크, 특히 이제 아널스 프리캘크에서도 성적이 꽤 좋아서 BC 테스트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뭐 학교에서도 그렇게 크게 어렵게 공부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또 유학생 특유의 그 공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텀픽을 다 모아놓으면은 까먹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본방학을 통해서 전체적인 토픽도 한번 정리하고 물론 이 토픽들은 다 재배열돼서 시험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부터 정리가 들어갑니다. 개념 정리는 실제로는 충분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랑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험 연습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뭐 BC는 그래도 저도 나름 그 자부심이 있는데 5점이 안 나오기 힘든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다른 과목들이랑 많이 겹치는 경우에는 BC 그냥 이번 본방학 때뭐 잠깐 공부해가지고 한 2주 정도 공부해서 그냥 3월에 이미 5점인 상태로 아니면 약간 그 과장을 해서 한 3월에 한 7점 정도인 상태로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띠용띠용 놀다 보면은 5점 수준으로 떨어져서 결국에는 5점을 맞고야 마는 뭐이 정도로 준비를 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본방학 때 뵙겠습니다.